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애슐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엣지. 네. 엣지. 엣지. 엣지를 모르신 분들 계셔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 코케틀람 영상, 시세 영상을 저희 지님하고 제가 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네, 소개해드렸죠. 맞아요. 그 먼디파크 앞에서. 네. 와, 그 영상 반응이 진짜 와우, 그냥 폭발했었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왔었는데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금 2탄이죠. 이 코케틀람 센터에서 시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숟가락을 좀 얹어서 코키 센터에는 제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생각했어요. 네. 숟가락 아니고 국자. 거의 그쵸? 아, 국자. 아, 제 국자. 사이즈 때문에. 네. 국자를 쭉. 국자. 국자를,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난 영상에서 네. 말씀해 주신 그 먼디파크는 처음이셨고. 맞아요. 아파즈레이크는 놀랍게도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라파즈레이크의 어연일로 또 오시게 되셨죠? 라파즈레이크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또 여름에는 불꽃축제 하고요. 또 겨울에는 또 전등축제 하고.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 네, 맞아요. 네. 축제 즐기러 몇 번 왔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카메라 뒤로 혹시 보시겠지만은 가족들. 네. 그렇죠? 네, 좀 저녁 식사하고 저희도 사실 식사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네, 하고 또 연인들. 네, 데이트 코스. 네. 강아지 산책.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피싱도 하세요. 맞아요. 네, 저 뒤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는. 네. 네. 그래서 느낌이 사실은 저희가 여기가 거의 뭐 건대에 와 있는. 건대에서 근데 낚시도 하나요? 그러게요. 뭐 술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진짜 항상 살고 싶은 곳, 또 사고 싶은 그런 매물 3개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네.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최근 4월에 거래된 매물들을 좀 엄선해서 또 한번 시세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작해볼까요? 네. 렛츠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코키센터에 가까운 캐년 스프링스에 있는 집입니다. 네, 이 집은 1987년에 지어진 집이었고요. 그러니까 약 37년 된 집이었고 땅 사이즈가 6,217, 코키틀람에서는 비교적 크죠. 내부 면적은 2,468 스퀘어피트였습니다. 이 집은 정말 한 가정이 오붓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게 지하는 없었어요. 여기 캐니언 스프링스에서는 지하 찾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냥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5개 되는 그런 집 구조였습니다. 이 집은 4월 3일 날 164만 8천 불에 올라왔다가 4월 10일 날 오퍼를 모아서 경합이 돼서 약 8만 불 이상 오버로 172만 6천 불에 팔렸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두 가지를 특별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이 동네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캐니언 스프링스. 바로 D가 그린벨트였습니다. 와우. 네, 이거 정말 좋죠. 네, 정말 로망이죠. 자기 네, 집 뒷뜰이 이런 그린벨트였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이 구독자분들도 정말 그런 데가 있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프렌치 이머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그쵸? 잘 알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학군 엘리멘트리 스쿨이 월튼 엘리멘트리 스쿨이라고 맨더링 이머전이었습니다. 네, 이게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이죠. 퍼블릭. 이거 학군 때문이라도 이 지역만을 이렇게 노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뭐 영어와 불어를 또 공용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 서부, 특히 이제 밴쿠버는 아무래도 불어보다는 또 중국어를 또 많이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중국들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과 또 원활하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아이들 또 호기심을 갖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맞아요. 중국어를 배우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뭐 아이니? 네네. 그럼 계속해서 버크마운튼에서 최근 거래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매물은요 2011년식이고요 그러니까 1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교적 네. 새 하우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네요. 네, 방은 5개 그리고 화장실은 3.5개인 매물입니다. 그래서 랏 사이즈는 5천이 약간 안 되는 4,941 스퀘어피트, 그리고 내부 면적은 3,457 스퀘어피트이 되겠습니다. 이 매물은 지하에 별도의 스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드룸과 풀 베스룸이 있어서 쉽게 세를 주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또 큰 특징이고요.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서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또 에어컨이 있고. 오. 네. 요즘 하우스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또 에어컨을 또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날씨가 좀 많이 좀 더워지기도 했고 해서 또 에어컨도 있고 메인 플로어가 굉장히 좀 탁 트여 있으면서 또 하이실링의 그런 하우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매물은 지난 4월 8일에 200
88,000불에 올라왔다가 5일 만에 2,032,000불에 거래가 됐습니다. 5일 만에. 이게 보시면 사실 5일 만에 거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이 매물이 사실 기억에 남아요. 제가 작년에 직접 쇼행을 했던 매물입니다. 그래서 바이어분과 함께 이 매물을 봤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216,800불에 올라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이제 연말에 리스팅 금액을 조정을 해서 또 팔리지 않아서 들여놨었는데 올해 4월에 올려놨다가 이제 5일 만에 바로 거래가 된 매물입니다. 네, 이 매물의 특징은 또 이 행진 스타일의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비교적 좀 고풍스러운 그런 맞아요.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시면 또 실링도 높고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느낌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그런 분위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지니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고풍스러운 거. 네, 저는 약간 그 위슬러 스타일. 네. 웨스트코스트 스타일.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네. 웨스트코스트,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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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자재가 그냥 살아있는 그런 느낌. 네, 나무.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웨스트우드 플라토에서 거래가 되었던 매물입니다. 이 매물은 무려 나온 지 이틀 만에 거래가 된 매물입니다. 이게 네. 또 히든 히스토리가 없나요? 히든 히스토리가 없습니다. 와우. 네. 4월 10일에 188,800불에 리스팅이 됐다가 여기서 팔자가 많은 이유. 중국인들이 선호하시죠. 네. 188,800. 네. 그래서 4월 10일에 188,800불에 올라왔다가 바로 이틀 뒤인 4월 14일에 188,700불에 팔렸습니다. 와. 네. 네. 와. 거의 뭐 풀 에스팅으로 팔렸네요. 천불 주지 왜? 네. 그래서 1996년도에 지어진 28년 된 하우스입니다. 랏 사이즈가 무려 6,954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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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웨스트우드 플라토에서는 좀 뭐 코너 유닛이나 뒤에 골프장이나 이렇게 그린벨트가 있는 거 아니고서는 랏 사이즈가 막 큰 하우스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요. 요 매물의 경우에는 거의 7,000 스퀘어핏에 가까운 랏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부 면적이 3,621 스퀘어핏인데요. 무려 여기는 스윗이 있습니다. 네. 세입자. 네, unauthorized 스윗이지만 그래도 2베드룸 스윗이 있어요. 네. 좋네요. 요즘은 뭐 당연히 뭐 2,000불 넘게 훌쩍 넘겨서 모기지 받으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이스먼트 사이즈가 1,258 스퀘어핏이나 되는데 충분히. 네, 그래서 2베드룸 스윗뿐만 아니라 이 집주 주인분이 recreation room, bedroom 그리고 또 full pass를 쓸 수 있게끔 반이 나눠져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총 6 bedroom 그리고 5 pass가 있는 하우스였습니다. 여기는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웨스트우드 플라토가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맥야드가 이제 평평한 곳을 찾아보기 좀 힘든데요. 여기는 맥야드가 평평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웨스트우드 플라토가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또 좋아하셨던 이유가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쿠키센터 라파지 레이크에서 하우스 매물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골라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듣고 해가 좀 다 졌잖아요. 네. 해가 져도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이 시간까지 저희가 또 한번 코키틀람 반응이 좋았잖아요. 원하시는 지역에 대한 또 저희 동네 또 알아봐 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면 그 동네 예쁜 공원에 가서 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왜 미션은 언급을 안 하세요? 미션은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 포트무디 그리고 앤모어 지역을 한번 탐험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도 또 바로 파크가 떠오르는데요? 전 심지어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네. 락키 포인트 파크에서 저희가 또 한번 포트무디와 앤모어를 또 시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